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폐업을 할때 세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과 그리고 폐업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폐업을 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장님께서 휴업이나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셔서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뭐또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방법은 홈택스 가입자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휴 폐업 신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제 휴 폐업 이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택스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휴 폐업 신고가 가능하고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한 다음에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신고하지를 않거나 또는 이제 과소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산세를 이제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폐업을 하실 때 원상회복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으셔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영하셔도 됩니다. 또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영을 못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종합소득세 또는 이제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세 신고할 때 반영하셔도 됩니다.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지출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 이제 근로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4대 보험 상실 신고,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급명세서에는 이제 우리 근로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근무 시기, 그리고 지급 시기, 그리고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그 모든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법인이라면 법인세,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내가 폐업을 하고 다른 소득도 있었다고 하면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업장이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한다고 하면 6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업을 통해서 영업권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이제 300만 원 넘는다면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양수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그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하면 그 비용도 이제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폐업할 때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폐업 신고를 할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이제 사장님들께 좀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할때 세무 서비스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소상공인 이제 관련된 공단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좀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